이번 조사에서는 탄핵에 대한 여론도 알아봤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열의 여덟이었습니다. 또 10명 중에 6은 헌재가 이달 안에, 다시 말해서 박한철 소장 퇴임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어서 한정훈 기자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 물었습니다. 응답자의 79.6%가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박 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.1%에 그쳤습니다. 탄핵 심판 결정 시점으론 이달 내 해야 한다 58.3, 3월 내 해야 한다 29.1%였습니다. 5월 내 결정을 꼽은 대답은 8.1%에 그쳤습니다. 진보정당 지지자의 70.1%가 이달 안에 결정을 원했고 보수정당 지지자의 39.7%는 3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진물을 보지 않았을 거란 대답이 77.3%나 됐습니다.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 수행평가는 잘못한다 50.2, 잘한다 38.3%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. 한반도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가 35.3%, 철회해야 한다가 28%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화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가 71.3%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20.3%보다 크게 높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BS 한정원입니다.